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로 바뀌게 되면 주변 땅값은 크게 오릅니다. 이런 이유로 용도 변경이 적절했는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곤 하는데 박광대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 광산구청의 대응 역시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 소촌 농공단지에 있는 빈 땅. 4,500제곱미터 규모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인 박모 씨가 2018년 사들였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이 땅을 산업시설 용지에서 금융과 상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광산군은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시 산단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면서도 입주 계약을 맺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토지 환수와 강제 이행금 부과 대상인데 오히려 땅값이 오르는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겁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청 심의, 광산구청의 승인 절차가 통과된 것이다. 오죽하면 전임 광주시장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가 아니냐는 사업자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법률적 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지원시설이나 복합시설로 실시간 변경을 신청해라. 광산구에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광산구는 정해진 절차대로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하나의 민원으로 보고 그동안에 이제 프로세스대로 쭉 진행했던 거고. 그러면서 땅을 살 때 입주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엔 이행 강제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뒤늦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3억 8천만 원, 과태료는 300만 원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